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죠? 낮에 내리쬐는 햇볕은 봄처럼 따뜻하기도 한데요. 덕분에 아주 두꺼운 겨울 패딩은 이제 손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패딩을 정리할 때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보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패딩은 드라이 클리닝에 적합한 옷은 아니라고 해요. 패딩을 드라이 클리닝 하면 안 되는 이유와 간편하게 손 세탁하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 꼬맹이 패딩이에요. 세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매나 목 부분이 때가 탔더라고요. 패딩이 더러워지면 무조건 세탁소로 보내야 할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리털이나 거위털 패딩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기름층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드라이 클리닝을 잘못하면 그 기름층이 제거돼서 오히려 보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이 잦아지면 그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세탁이 가능하니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기억하면 보온성은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세탁이 가능해요. 세탁기를 사용해서 울코스로 세탁을 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손세탁을 추천할게요. 넓은 대야에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받고 중성 세제는 2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저는 울 샴푸를 사용했어요. 패딩은 빠른 시간 내에 세탁해야 하기 때문에 헹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세제는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중성 세제 물에 패딩이 완전히 잠기도록 넣어주세요. 참고로 패딩에 달려있는 털은 따로 떼어놓고 세탁해주세요. 패딩은 세게 주무르거나 비벼서 빨지 않고 중성 세제 물에 담가서 때를 불린 다음 부드럽게 세탁하는 게 포인트예요. 세제 물에 오래 담가 놓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딱 10분만 담가 놓을게요. 10분 동안 때를 불린 다음 손으로 조물조물 꾹꾹 눌러서 세탁해주세요. 소매나 목처럼 때가 타거나 얼룩진 부분은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세탁 과정이 끝나면 헹굼을 시작해요. 패딩에 스며든 세제물을 뺄 때도 세게 비틀지 않고 손으로 꾹 눌러서 충전재가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궈주시면 돼요. 이제 세탁만큼이나 중요한 건조를 시작해 볼게요. 마른 수건 위에 세탁한 패딩을 올리고 수건으로 한번더 덮어주세요. 그 다음 돌돌 말아서 물기를 최대한 흡수시켜 줄게요.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 더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어요. 패딩을 건조대에 널기 전에 손바닥으로 살살 두드리면 충전재가 살아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또 충전재가 뭉친 부분을 살짝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패딩의 부피가 크거나 롱패딩이라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기 버거울 거예요. 그럴 땐 깨끗한 마른 수건과 함께 세탁기에 넣고 가장 섬세한 코스로 탈수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패딩을 건조시킬 때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충전재도 같이 쏠리기 때문에 모양이 변형될 수 있어요. 패딩은 무조건 건조대에 눕혀서 말려주세요. 이때도 마른 수건 한장 깔아주면 건조에 도움이 돼요. 손 세탁으로도 소매 부분 찌든 때까지 말끔히 지워졌죠? 패딩의 생명은 보온성인데 드라이 클리닝으로 굳이 보온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온성도 유지되고 때가 지워지는 드라이클리닝도 있겠지만 집에서 손세탁하는 것도 여러모로 괜찮더라고요. 패딩 손세탁하는 법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보온성은 유지하면서 찌든 때 말끔히 지우는 패딩 세탁 꿀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